때, 그러니까 경제 블록화라든지 탈세계화에 대한 그 이슈가 좀더 가속화되거나 더 진행된다면, 주가는 좀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어제 확인했었는데, 신냉전 시대의 개막, 시장에 큰 부담일까요? 저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뭐 이제 전쟁이 종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나토가 군사동맹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회원국들이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강 인원 배치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바이든하고 시진핑 그리고 푸틴 뭐, 젤렌스키, 얘네들이 지금 전쟁을 끝낼 생각이 있는 건가라고 좀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끝낼 생각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욱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국방비 증가를 시키고 있고, 영국에서는 GDP의 2.5%를, 증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키워드로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좀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그 오락 문화, 소프트웨어, 컨텐츠 관련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호전됐었을 때 바닥 잡기 게임을 저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지속성이 없다라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 물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접근을 해야 되고 6월달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었던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방산 관련주들 제가 주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들로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조정이 왔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지금 가스관도 지금 닫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방산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8월달 이게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이 보람에 이제 나오고 보람에 이제 전투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환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레드백 수출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고 폴란드 뭐 아니면은 동남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이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 특히나 이쪽 섹터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실적 관련해서도 저는 굉장히 선방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잠깐 눈에 띄었어요. 근데 아주 큰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그동안 낙폭 가대였지만 그렇지만 뭐 이렇게 완전히 추세를 전환했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만 퓨얼셀이라던가 아니면 두산 퓨얼셀, 에스 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펀드가 5천억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지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관심은 가지되 지금 현재 시점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전이 좀 다시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살아 있고 이제 주식시마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제2의 개화기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지금 국제유가 하락해서 정유주 빠지고 있고 뭐 이런 그동안 상승해왔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선별적인 정말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저는 골프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말을 안 듣는데 따박따박 가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무리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따박따박 안전 투자를 기본 펀더멘탈에 충실한 그런 투자를 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